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24절에서 2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증거를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고 믿음을 정확히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 본 보십시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도에 대해서는 구약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신약과 연결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까지 아마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선포는 말씀을 들려줬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니까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주의 도를 배웠고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도 들었고 알았죠. 그래서 구약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약한 듯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를 가르치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회개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세례 같은 것은 조금 신약적인 복음적이고 성령의 역사보다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따라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올 때는 회개적인 쪽, 구약적인 쪽이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도와 구약의 말씀과 어떻게 좀 연결을 시켜서 그래도 그나마 예수에 대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서 지금 선포하고 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조금 깊이 알아가는 게 여러분 좋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독하면서 말씀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저는 참 재밌습니다. 왜 이 한 줄 속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아놨을까? 그거를 우리 성경 전체를 알지 않으면 그 한 줄 속에 담겨 있는 함축된 많은 의미를 끄집어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읽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단어 한마디 속에 한 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구절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한줄 속에 우리는 성경을 다 해석할 수가 있을 정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구약에 대한 메시지는 알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 그가 선포했던 그 복음과 연결시켜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정확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성경 헌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감사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것이 자기 선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어떤 기준,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개념을 내가 딱 알고 있으면 금식에 대한 그 성경적 가르침을 내가 정확히 딱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금식에 대한 나만의 신앙이 딱 있어요. 아, 금식은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나만의 어떤 선이 있어요. 내가 그런 선이 없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너무 막 지키려고 그러면 아, 또 그건 뭐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잘 내가 알고 상대방하고 얘기해 주는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취적이고 확장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좋지 하고 있는 것을 그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 이야기해서 확장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여러분 참 좋은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왠지 모르게 자기가 들을 때는 자기들이 들을 때는 아,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볼로는 보세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러 하였고 그 다음에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관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이 어딘지 가면 그 기도의 역량이 여러분 그곳에 이미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역량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것을 감당해내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드러나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감사한 마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또 말씀드린 믿음은 현장이어야 돼요. 현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어디서도 인정받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런 그뿐만이 아니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성도다 뭐 이런 말들은 다 좋은 의미죠. 제자라는 말도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가면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 이렇게 말 쓰거든요. 그 제자의 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있는 이상은 다른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 걸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 걸음 위에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강력하게 된 아볼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선포했느냐 보세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예요? 모세 율법과 할례와 또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당신들의 그 모습은 잘못됐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아볼로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서 좀 이상한 도를 전하고 이상한 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말들이 있으면 아, 뭐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소. 라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는 게 여러분 좋죠. 대화로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그들이 뭐 전후 좌우 사방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아,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잡아가는 거, 이렇게 잘 고쳐가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우리 삶 속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진주와 같이 빛나는 어떤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 이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도를 이쓰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더 정확히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알 수 없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들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이상한 말, 소문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